천년이 넘는 역사가 잠들어 있는 무령왕릉. 과연 이 어두컴컴하고 무시무시해 보이는 왕릉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탐험을 떠나볼까요? 무령왕릉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진묘수입니다. 늠름한 자태로 무령왕릉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넓적한 돌은 무덤에 대한 정보가 적혀있는 지석이라는 돌입니다. 바로 여기에 무령왕과 무령왕비가 이 무덤의 주인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과 왕비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령왕릉의 무덤은 땅을 파고 벽면에 벽돌 수천 장을 차곡차곡 쌓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쌓인 벽돌들이 마치 책장을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밖에서 무덤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넓기를 만들고 천장은 둥글게 해놓았어요. 이 벽 중간에는 가상의 창문과 초를 켜놓는 등감이 있습니다. 등감의 가장자리에는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사실감 넘치게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꼭 실제로 사람이 사는 방처럼 꾸며놓은 것 같지 않나요? 무령왕릉에서는 무령왕과 왕비가 썼던 다양한 물건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만 무려 4,600여 점이라고 합니다. 그중 국보로 지정된 것이 무려 17개나 되는데요. 그만큼 무령왕은 백제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고 훌륭했던 왕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신구들을 실제 왕과 왕비가 착용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송산리 고분군에서 유일하게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 무령왕릉. 그 속에 묻혀있던 수많은 유물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